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바이퍼 템세팅으로부터 시작되던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노브포르는 수공이 600만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넣어주는 것은 너클, 버스터 이렇게 되고요. 주소 때도 2.2만 정도 나오고요. 매용 쓰면 22,700 정도 나오고요. 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공은 302%에 방무 93%입니다. 템은 실버 블라슬 9%. 제 유니온 키웠을 때 만들어 놓은 템이고요. 그 다음 아이템, 크리 데미지 5%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 결속의 반지 9%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9에 12짜리 코스모스 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에 40짜리 성배를 사용하고 있고요. 카운목은 4%짜리 힘 12%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커네이터는 힘 69에 05짜리 힘 6%짜리 쓰고 있었고요. 작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기는 아케인 쉐이드의 클로우, 106짜리 추업에 보보방짜리 럭00짜리 쓰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에서 벨트 6에 56짜리 알테어 벨트 5성짜리 15%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랩스 파이레 페도라 116짜리 추업에 힘 15%에 4%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축이 유니온 때 썼던 거고요. 4에 42짜리 6%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세사리 쪽에는 아잉메이 원래 끼고 있어가지고 따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틱 레터는 장식 9%짜리 4에 36짜리 유니온 때 쓰던 거 기억 쓰고 있고요. 상위 6에 40짜리에 05짜리 추업이고 에디 두 줄에 힘 10짜리 17성 직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고요. 하이도 직작했을 거예요. 에디 두 줄에 힘 14짜리 6에 48에 05짜리 추업 쓰고 있고요. 18%입니다. 다음 바이퍼 힘 15%에 에디 두 줄짜리 6에 50짜리 직작한 걸로 쓰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원래는 이제 크코 올에 바 은얼로 옮긴 아이템을 쓰고 있고요. 힘은 94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숄더는 08에 힘 8 오른 아이템 18%짜리 에디 2%짜리 쓰고 있습니다. 다음 대아시도서도 유니온 때 만들었던 아이템이고요. 올테도에 24짜리 쓰고 있고요. 보조무기 쌍레전드리 댐공댐 공댐공짜리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무기 보방공 보공공짜리 이용하고 있고요. 다음 아이템 애플레스 KSKF 2.5조짜리 에디에 21% 84짜리 추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050에 21%짜리 티타늄마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스로는 악세사리 공격력 스코를 100%짜리 사용하였고요. 상하이는 다 30%작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젠백업 같은 경우는 노틸러스 히스트 일레이지 세줄로 해가지고 50렙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블라스트 UDT 더블 스파이럴 아주 쓰레기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UDT 정도만 쓸만하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코어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펜트 트랜스폼 랩 찍었고요. 솔소 스트레미안 다 가능합니다. 또 소개해줄 만한 아이템이 템세팅 잼스톤 키세팅 알려달라고. 키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F에는 원래 루프 커넥터 사용했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템세팅 잼스톤 소개 키세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유니온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보스 돌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심볼 같은 경우는 580입니다. 다 이렇게만 해놓고 강화는 따로 안 했습니다. 아, 네네. 저는 V.V 좀 선호하는 편이라 키 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